요즘 성인들이 학습지 시장의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 열풍이 이와 같은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성인들이 학습지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포공항 면세점에 근무하는 천자영 씨.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자 4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 씨가 택한 건 중국어 학습지. 직장 생활에 육아까지 바쁜 하루를 보내는 천 씨는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할수 있다는 점을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학원 다니기에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애들도 제가 있고 시간 맞추기 힘든데 차용은 제가 원하는 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대1 맞춤형 커리큘럼과 직종별 특화된 커리큘럼 등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방문 수업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을 위해 성인 전용 학습관을 운영하는 것도 인기 요인입니다. 대교가 2004년 출시한 중국어 학습지인 차이홍은 성인 회원이 지난해 1분기 전체 회원의 21%에서 올 1분기 26%로 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교원 그룹도 대표 학습지 구몬학습에 지난 5월 기준 성인 회원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몬학습 전체 회원 가운데 성인 회원 비중은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직장인들의 학습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성인 회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중국어 필요하고 중국어 인재들 많이 필요로 하시니까 성인들이 많이 학습에 참여하시는 것 같고 또 기업들도 그런 니즈들을 성인 고객의 빠른 증가세는 향후 학습지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